네, 안녕하세요. 뉴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벽체랑 슬라브랑 벽체랑 슬라브랑 뭐라 맞죠? 벽체랑 슬라브랑 지붕 지붕이랑 바닥 바닥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바닥부터 그릴까요? 바닥부터 그립시다. 자, 바닥부터 그릴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 요 앞에 요거 안 그렸군요. 이걸 안 그렸네. 네, 생각해보니까. 요 앞에, 여기 옥상이죠, 여러분. 옥상, 여기에 문이 있는데, 문을 안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문을 그립시다. 얘랑, 바닥이랑 해주시고, 아이고. 안 잡히냐. 바닥이랑 얘랑 요걸 안 그렸군요. 요거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바닥이 여기까지니까요. 바닥이 지금 여기까지거든요. 여기 그래서 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립시다. 그리시고 스플라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자꾸 땡길게요. 밑으로 자꾸 땡깁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블린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대충 이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으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 이제 얘가 폴리로 되냐? 스플라인이죠. 이게 스플라인 있죠, 여러분. 스플라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렉탱글 그릴 때는 이게 수정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얘네 돌리는 어때치 하면 되겠죠? 얘네 아이고 맞나요? 얘네들은 어때츠 해주시고 3번 가서 블린으로 얘 선택하시고 아이고 얘네들 잘못 지었군요. 죄송합니다. 3번 가서 얘 선택하시고 블린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혹시나 모르니까 블린은 에러가 없긴 한데 웰더를 한번 해주세요. 웰더 웰드 안 하시면 이게 잘못 깨져서 나오면 이게 안 맡겨서 나오면 이게 웰드가 안 된 거예요. 얘는 코너로 바꿔주시고 얘는 익스트루드 200이겠죠? 200. 얘는 어디 있어야 되냐? 어디 있어야 되냐면 얘는 여기는 도면이 없는데 여기 있어야겠지? 아무래도 일단 Q 해주신 다음에 여기 있어야겠죠? 그러면 얘 선택하시고 어때치로 얘를 합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바닥부터 그려야 되니까, 바닥부터 그립시다. 자, 얘를 선택하시고, 얘 맨 밑에 선택하시고, Alt Q 해주신 다음에, 뭐 원래 이제 진짜 아이소 그릴 때는 원래 바닥을 이게 다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원래 이렇게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왜냐면 얘들이 뭐 재질이 다를 수 있겠죠. 방은 나무바닥인데 뭐 이런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타일 같은 게 들어가니까 원래 재질을 따로 해줘야겠지만 이 시험에서는 그냥 한 개로 다 그리시면 돼요. 따로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한 개로 그리시면 돼요, 한 개로. 한 개로 그려야 되니까, 뭐, 얘를, 뭐, 밑바닥 그냥 외형만 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전체를 다 따세요,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따버리세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얘는 요까지. 얘는 여기 천이 뭐 이러냐. 요렇게, 요까지. 이렇게 막아주신 다음에, 자, 얘는 익스트루드를 얼마냐? 여기서 보면 되겠죠? 리얼리틱으로 되어 있네요. 익스트루드 하신 다음에, 여기서 올려봅시다. 한 50이 아니라 100이겠네요. 100. 100이죠. 밑바닥 그려졌죠? 밑바닥. 얘는 플로어 합시다. FLOR. 바닥이니까 플로어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위에 거는, 위에 거도 똑같나요? 위에 거가 봅시다. 위에 거가 다르군요. 위에 거는
2층 잡아야겠네요. 2층 잡으시고 Alt Q 눌러주신 다음에 두 번째 거 있죠? 두 번째 위에 우리가 두 번째 올렸던 평면도 이거 2층 평면도 Alt Q 눌러주신 다음에 자 얘도 그래야겠죠? 요거는 이제 안쪽으로 그리셔야 돼요. 안쪽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안쪽으로. 라인으로 봅시다.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안쪽으로 그려봅시다. 얘는 이제 헷갈리니까 얼립시다. 브리즈를 얼리시고 라인으로 2.5 스냅으로 그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안쪽으로 돼야 되니까 이게 여기 찍어야 되는데 이게 안 찍히죠 여러분. 그냥 대충 아무 때나 찍으세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찍으세요. 그냥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얘도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얘도 여기 찍어야 되는데 안 찍히죠. 대충 아무 때나 찍으세요. 얘를 찍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도 안 찍히죠. 이게 대충 찍으세요. 이렇게 대충 찍고 이렇게 여기 찍으시고 됐죠. 그 다음에 1번 가신 다음에 맞춰주면 되겠죠. 얘는 요까지 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어디까지?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어디까지? 얘는 요까지 요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수정이 편하잖아요. 맥스가. 됐죠.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보이시죠?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는 Alt Q 한 다음에 어디 있어야 되냐면 자 얘가 여기 있죠. 여기 그려놨네요. 바닥 높이가 여기서 이까지 돼야겠죠. 얘도 베이인가요? 얘도 베이군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랑 딱 맞아야겠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 이제 2층이니까 플로어 2층 합시다. FLOORE 아시겠죠? 바깥으로 그려지면 여기 선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겹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지. 얘는 그래서 안쪽으로 그려줘야 돼요. 밑에 바닥은 그냥 우리가 끝에로 그렸는데 얘는 안쪽으로 그려줘, 안쪽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맨이 옥상, 옥상 남았네요. 옥상. 얘는 얘 잡고 Alt Q 눌러주신 다음에 옥상은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얘도 라인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제 딱 맞게. 얘도 여기까지 여기 찍으세요. 여기 찍고 안쪽으로 그려내니까 여기 찍고. 이게 선이 안 맞군요. 안 맞네. 그러면 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게 더 낫겠네.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게 돌아갔군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선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Alt Q란다 익스트루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하기 전에 요게 우리 지붕도 그립시다. 지붕을 렉탱글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우선 얘부터 올리기 얘부터 위로 좀 뺄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Alt Q 눌러준 다음에 여기서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우선 얘부터 맞춰야겠죠. 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밑바닥. 얘는 50 정도 선 해볼게요. 50. 여기서 이렇게 맞춰야겠죠. 얘는 50이 맞나요? 조금 남네. 딱 맞춰야 되나? 이걸 제가 시험 신청 오래돼가지고 우선은 딱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이게 지금 잠시만요. 우선은 밑에 맞춰봅시다. 딱 뭐 이렇게. 그래도 남는군요. 그럼 51인가요? 이게 52군요. 52 됐죠.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죠. 이거 이거는 그냥 익스트루드 50 합시다. 50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좀 위에만 막으면 되잖아요. 얘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게 써야겠지. 지붕마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막아줘야겠죠. 지붕 됐죠. 이렇게 하면 그러시겠네요. 여기 공간이 남네. 여기 공간이 남네. 이게 공간이 남는군요. 그럼 요거는 잠시만 우리 수정합시다. 여기 공간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복잡하죠, 여러분, 이게. 위에 다시 얘랑 선택하시고, Alt-Q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는, 그럼 이렇게 그립시다. 이거를, 익스트루드를 다시 지워버리시고요. 요거는 제가 다시 그릴게요. 인셋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추가할 거면. 인셋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해도 되긴 돼요. 이미 인셋을 해버렸으니까 뭐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되겠죠. 얘가 여기 갔네. 이 고도가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고도를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수정이 되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힘들 수가 있으니까 잘 모르면 다시 그릴게요. 그냥 다시 그릴게요. 이게 괜히 없으면 또 힘드니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립시다. 그냥 얘는 여기 찍어야겠네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그립시다. 그냥 딱 맞게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잡고 여기에 맞춰줘야겠죠. 얘는 다시 익스트루드 50이었죠 여러분. 52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맞춰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랑 이렇게 맞춰야겠네요. 얘는 50에도 상관없겠네요. 그냥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좀 남는 거는 잡고 당기시면 돼요. 요거는 봅시다. 요거는 여기서 우리 잡고 당깁시다. 여기서 이제 자 아이고 얘가 모자라죠. 여기 1번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얘들을 이렇게 선택해야겠네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여기 뷰죠. 밑으로 당기세요. 이 바닥만 바닥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이까지 맞춰주는 게 좋겠네. 자 봅시다. 그래도 공간이 남네요. 이거를 제가 잠시 폴리로 바꿀게요. 잠시만요. 이게 틀어졌군요. 벽체가 뒤로 갔네요. 이게 move로 움직였나봐요. 움직였네요. 이거 움직였구나. 그러니까 안 맞지. 얘를 이렇게 이거 얘가 여기까지 와야겠죠. 됐죠. 그래도 모자라군요. 여기가 남네. 이게 남는 게 아니라 밑에 도면이랑 다르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도면이 보세요. 우리가 아까 밑에 걸로 맞췄죠. 여기서 요거는 제가 잠시 숙일게요. 자 우리가 1층 도면으로 얘를 아까 얘 그릴 때 맞춘 건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3층으로 맞춰야겠네요. 얘랑 벽체랑 잡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래 돼 있죠. 요거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밑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얘가 여기 있어야겠군요. 그러니까 계속 저 공간이 비었구나. 이래 돼야겠네요. 맞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제 안 생기죠. 공간이.
이렇게 맞춰 주셔야겠네요. 아까 제가 어디로 맞췄죠? 이걸로 맞췄나? 잘못 맞췄나 보네요. 제가 이거 맞출 때. 자,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그려야겠네. 여기도 그립시다. 여기도 이제 이건 캐노피죠. 캐노피 이 렉탱글로 그리신 다음에 익스트루드 해주시고 얘도 위로 올려야겠죠. 위로 올립시다. 이렇게 올리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맞춰야겠죠. 자, 얘도 높이를 맞춰야겠네요. 얘는 50인가요? 50이군요. 50. 이게 딱 안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딱 안 맞군요, 도면이. 됐죠? 이렇게 해서 얘는 맞네요. 이렇게 해서 높이가 뭐 조금 틀리네. 50인가 이것도. 50에도 상관없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딱 맞게 안 해줘도 그렇게 상관없어요, 이거는. 캐노피죠. 캐노피 이렇게 CA NO PY 이렇게 이렇게 해서 캐노피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남았죠? 밑에 여기 지붕 남았군요. 지붕. 얘네들은 헷갈리니까 색깔을 우선은 다 똑같은 걸로 해줍시다. 얘네들은 색깔을 잡아서 그냥 똑같은 걸로 해버릴게요. 이렇게. 얘네들 안 잡히니 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 요거 남았군요. 요거는 여기서 그리면 되겠죠? 여기서. 자, 이거는 우선은 헷갈리니까 벽체랑 얘만 잡읍시다. 그 다음에 Alt Q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얘네는 박스 그려도 되고 렉탱글로 그려도 되고 렉탱글로 그리는 플랫을 바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렉탱글로 이만큼 그리신 다음에 익스트루드 올리시면 되겠죠. 근데 밑에 박히네요. 얘가 2.5스냅으로 그려서 얘는 올려야 되는데 이제 옆에 이 뷰가 있어야겠네. 이 뷰가 있어야겠군요. 옆에 이제 요 뷰가 있어야겠군요. 요렇게 잡아야겠네요. 얘랑 자, 여기서 이제 잡고 올리시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시고 대충 올리세요. 대충 올리신 다음에 폴리로 바꿉시다. 얘는 폴리로 바꾸시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위에 딱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4번 잡고 4번으로 면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를 뭘로 하면 편할까요? 이게 지금 요래 생긴 거니까 뭐 베벨로 선을려 봅시다. 베벨로 이렇게. 아이고. 베벨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위에 뾰족한 거군요. 그럼 베벨로 이렇게 우선 올리신 다음에요. 베벨로 대충 올리신 다음에 오케이 누르세요. 그 다음에 1번 가셔가지고 얘랑 잡으시고요. 얘네를 컬리전 해주면 되겠네요. 컬리전 붙죠. 이렇게 얘도 얘랑 잡고 컬리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맞추시면 되겠네요. 탑뷰에서 얘가 여기 와야겠고 얘가 여기 와야겠죠. 그리고 높이도 여기서 이렇게 캐드 도면이 있으니까 맞추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지붕이 완성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다르게 해도 아니면 선 그리신 다음에 올리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모델링은.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루프 지붕 루프 해줍시다. 그 다음에 Alt Q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외형이 완성이 되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얘네들은 이제 다 썼거든요, 여러분. 이거 숨깁시다, 이제. 하이드로 숨깁시다. 얘네들은 GRL도 다 끝났어요, 지금. 이제 H 누르신 다음에 저거는 여기서 잡으시면 되겠죠. 1층 평면도랑 이렇게.
자 보시고 이게 다 뽑혀져 나왔군요. 얘들도 다 잡읍시다. 필요없는 하이드 해주시고 렉탱글 이름 뭐죠? 이게 얘군요. 얘는 이름을 안 붙였네요. 슬라브 합시다. 슬라브 지붕 SLAB 슬라브라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요것도 숨겨야겠죠? 요거 안 숨겨졌네. 요것도 숨깁시다. 하이드. 요것도 안 숨겨졌네요. 하이드. 요렇게 남아야겠죠? 라인 1은 뭔가요? 이거는 FLOR 플라워 3을 합시다. 바닥. 이렇게 나와야겠죠? 캐노피 한 개랑 1, 2, 3 바닥 뭐 1, 2, 3 그 다음에 지붕 한 개, 그 다음 슬라브 한 개, 월 한 개, 캐노피 한 개 요렇게 나오셔야겠네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외형은 다 완성했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거 해야겠죠. 창문이랑 집어넣어야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단에 보면 저희 홈페이지 주소랑 카페 주소, 유튜브 주소에 오셔가지고 구독 및 가입들 해주시고 이벤트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